750년 전 사람들은 목판에 깨달음의 진리를 새겨넣었다. 경판 수량 8만여 장, 글자 수 5천만 장. 바로 고려 때 제작된 팔만대장경이다. 그리고 이 경판들은 오랜 세월도 비껴간 양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남아있다. 해인사에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불경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입니다. 하지만 그 경판 수가 8만여 장에 달해서 흔히들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8만 장의 경판이라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분량인지 어디 한번 쌓아볼까요? 이 경판 한 장의 두께가 4cm. 따라서 8만 장을 전부 쌓으면은 그 높이는 무려 3200m에 달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높이가 2744m. 그러니까 이 8만 대장경이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셈이죠. 이번에는 글자 수를 한번 볼까요? 이 경판에는 이렇게 한자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대개 이 앞뒷면에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 면의 글자 수가 대개 300자 정도. 그래서 이 글자 수를 전부 합치면은 5천만 자나 됩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자수가 대략 4, 5천 자 정도 된다고 할 때 이 전체를 읽어내는 데는 30년이란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것 외에도 이 팔만대장경은 질적으로도 아주 우수합니다. 마치 숙달된 한 사람이 이 모두를 만든 것처럼 이 판각 수준이 뛰어나고 또 오자나 탈자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근래 만든 것처럼 상태도 아주 양호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목판 인쇄술의 극치다, 또 세계 불가사이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돼 있는 우리의 이 팔만대장경. 오늘은 이 팔만대장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7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듯 생생하게 보존되어 올 수 있었는지 그 제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해섬의 바닷가. 뻘투성이인 이곳에선 통나무를 끌어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전해오는 바론 대장경판의 목재는 이처럼 뻘밭에 3년간 묻었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전통 판각가 안준영 씨. 그는 옛 방식대로 해볼 생각에 이곳에다 7톤가량의 통나무를 묻어뒀던 것이다. 대장경 목재를 3년간 바닷물에 뿌려서 실으면서 조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대장경을 시주로 제작하는 연구하는 저로서는 꼭 해보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 나무를 묻었다가 꺼내가지고 어떤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의 갈라짐과 또 학계에 조금 또 그 검증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해충이 안 먹는 방법. 그래서 나무를 다스린다는 게 치목적으로 아주 연구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목한 나무는 오래 방치해야 숨이 죽는데 이때 자연 상태에선 갈라지기가 쉽다. 하지만 뻘에 묻어두면 갈라지지 않으면서 나무결도 삭혀진다. 그래서 판각하기엔 더없이 좋은 목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 묻었던 건 산벚나무를 비롯해서 다섯 종류. 모두가 대장경판과 같은 수종이라는데.
경판 수종을 경북대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곳 임산공학과엔 팔만대장경판의 시편들이 있다. 시편은 경판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로 모두 244점. 이 시편들을 일일이 현미경으로 관찰, 목조직을 통해서 그 종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삼번나무, 돌배나무가 대부분을 이루는데 삼번나무가 약 한 64% 정도, 돌배나무가 약 한 14% 정도, 그래서 두 수종을 합쳐서 약 78% 정도 됩니다. 기타 나무들은 수 프로씩밖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든다면 자작나무 종류, 그다음에 청청나무 종류, 후박나무 종류, 그다음에 뭐 버드나무 종류도 있습니다. 그때 대장경판을 만든 재료로 삼번나무를 많이 쓴 이유는 우선 나무의 재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포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고 세포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또 새기기도 쉬우면서 쉽게 또 나무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나무는 우리 주위에 대단히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산번나무는 지금도 전국에 고루 분포하는 흔한 수종이다. 경판을 만들 당시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했던 고려인들은 이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택했다. 그러면서도 판각에 좋은 나무를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통나무는 경판 크기로 켜서 다듬는다. 그런 다음 판각에 들어가는데 먼저 필사본을 뒤집어 붙인다. 그래야만 나중에 인쇄할 때 글자가 바로 찍히게 된다. 필사본 위엔 들기름을 한 차례 먹인다. 기름을 먹은 종이는 글자가 뚜렷하게 살아난다. 이 기름이 마르면 조각을 한다. 조각은 글자만 두드러지도록 도들새김을 하는데 선이 워낙 복잡해서 꽤나 까다롭다. 이때 정성만큼이나 조각칼도 중요한 몫을 한다. 이 칼이 아주 미세한 글씨 비침이나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각도가 잘 그러니까 조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와 또 그 금속의 그렇게 그 질김이 같이 겸비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그 금속은 그 지금 당금질로서도 아마 굉장히 힘드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기가 힘든 조각칼을 고려시대엔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만큼 금속 재련술이 발달해 있었으리라. 목판 양옆엔 보다 두꺼운 마구리용 목재를 끼운다. 이 마구리는 인쇄할 때 손잡이용. 아울러 경판을 보관할 때 글자면이 서로 닿지 않도록 사이를 떼어놓는 역할까지 한다. 또한 경판의 네 귀퉁이엔 금속이 부착돼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만은 아니다. 판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오래돼도 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경판들엔 특별한 보존 처리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을 순천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기는 경판 조사를 할 때 모은 먼지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때 얻은 역시 그 오칠 조각. 예. 보존 처리는 바로 오칠이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이 화면에서 노랗고 투명한 부분이 오칠의 단면이다.
층이 나 있는 걸로 봐서 오칠은 두세 번 했던 것이다. 오칠은 다른 치료와는 달리 방부나 또는 방충 효과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라서 대장경 결판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장경 경판은 단순히 경판을 찍어내려고 사용한 것보다는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도 미리 계획을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오칠은 방부와 방충 효과 외에도 방수가 뛰어나고 화학적인 내성도 강하다. 특히 나무와 친화력이 높아서 경판 보호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도춘호 교수는 아울러 경판에 부착된 금속 조각도 수집, 그 재질이 무엇인지 분석해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거의 순수한 구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노쇠나 새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최근에 수리할 때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래는 아주 순수한 구리로 만든 것 같습니다. 순수한 구리를 추출해내자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만큼 고려인들은 경판에 공을 들였다. 이렇듯 8만 대장경을 만드는 일. 여기에 고려인은 가진 정성을 기울였고 당시의 기술과 지혜를 총동원했다. 그 결과 대장경판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경판의 제작 시기는 13세기. 그때만 해도 세계 문명권의 대부분은 아직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 목판을 이용한 인쇄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뛰어난 기술은 바로 이 대장경에 집약돼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선 세계 첨단을 달리는 고려의 하이테크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쇄문화는 일찍부터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것은 신라 때인 706년에 만들어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죠. 이런 신라의 인쇄술은 고려로 이어져서 발전을 거듭했고 마침내 목판 인쇄의 정수인 이 대장경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경판을 보면 여기 말미에 이런 간행 기록이 보입니다. 정유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 정유년의 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이 경판은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 동안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왕여 군신 경원 입도감 16년 이공필. 왕과 군신이 서원하고 도감을 세워 16년이 걸려 완성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거쳐 완성하기까지 총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간 8만 장의 경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물자와 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목 과정부터 나무의 수량과 동원 인력을 계산해보기로 했다. 경판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통나무로 잘랐을 때 굵기가 40cm 이상, 길이는 1m쯤 돼야 한다. 그중 2m 남짓한 나무를 하나 켜봤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목판은 14장. 하지만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옹이가 죽어서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갈라짐이 있어서 그래 되고
또 이런 부분에도 갈라지고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나무는 전혀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판목 재료로서는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 두 나무는 못 쓰고 이 나무와 이 나무와 저 나무 사이에서 지금 여섯 장이 그 판각을 할 수 있는 나무로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m짜리 통나무 한 개당 가능한 목판 수는 대여섯 장. 8만여 장의 경판을 만들기 위해선 통나무 15,000개 이상이 필요하다. 4인이 2일에 한 번을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경판에 사용될 나무를 벌채를 해서 각판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만 8만에서 12만 명의 인원이 대체로 동원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목판에 붙일 필사본을 만드는 과정. 서체는 보기에도 좋고 획이 분명한 구양순체로 5천만 자가 거의 한결같다. 필사가들은 경전을 일일이 베껴 써야 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천자 정도 쓸 수 있다. 따라서 5천만 자를 전부 써내자면 필요한 연 인원은 5만 명이다. 필사에 소요된 한지도 만만찮다. 꼭 필요한 양만도 16만 장. 실제로는 그 3배인 50만 장쯤 있어야 했을 것이다. 원료인 당나무 채취에서부터 한지를 완성해내기까지 하루 한 사람이 50장꼴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지 제작을 위한 연 인원은 만 명쯤이다. 판각이야말로 가장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하루에 과연 몇 자나 새길 수 있을까? 일주일씩이나 열흘씩 계속하면 속도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첫 번째 작업할 때는 한 30자에서 40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0자. 그런데 경판의 총 글자 수는 5천만 자 정도 된다. 따라서 필요한 각수를 연 인원으로 산출하면 그 수는 125만 명에 달한다. 경판에 오치를 하기 위해선 오댁도 상당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37년째 오댁을 채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양을 알아봤다. 제가 볼 때 두 번 칠했다는데 한 5g 정도 들어갈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판 하나에 5g 정도? 예, 경판 하나에. 선생님이 그러면은 하루에 오칠 채취를 하면은 몇 그램쯤이나 채취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150주에서 예. 한 400g 채취할 수 있습니다. 400g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400g이면 80장의 경판을 칠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장경판 전체에 필요한 오댁은 총 400kg. 이 정도 양을 채취하자면 연인원 1,000명이 동원돼야 한다. 이 밖에도 내용을 교정보고 구리 장식을 만드는 것 또한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제작을 뒷바라지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엄청나다. 이렇듯 8만 대장경의 완성은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고려 500년간 가장 큰 국책 사업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의 경판 하나하나엔 그리고 글자 한자 한자엔 고려의 총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판이 만들어지던 때는 고려가 몽고와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몽고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대륙 거의 전역을 석권했던 신화적인 정복국가죠. 그런 몽고와의 전쟁 와중에 고려 최대 프로젝트였던 이 대장경 사업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은 강화도에 있는 이규보의 묘입니다. 이규보는 대장경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인물로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습니다.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문집에는 그가 1237년에 지은 대장각판 군신 기고문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을 새기면서 임금과 신하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때 대장경판을 새기면서 거란이 스스로 물러갔다. 어찌 그때만 거란이 물러가고 지금의 몽고는 물러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에 기대 몽고를 물리치고자 대장경판을 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당시의 고려 사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성 안엔 고려 궁지가 남아있다. 이곳은 1232년부터 36년간 고려의 도성이었다. 몽고가 침입하자 당시 무신 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우는 천도를 탄핵했던 것. 하지만 천도는 백성을 버렸다는 불신을 낳았다. 최우 정권의 어떤 강화 천도는 뭐 자신의 정권 보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강화 천도를 단행한 그 최우 정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정부 저항을 하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압을 시도해 나갑니다. 그 때문에 이제 본토에 남게 된 일반 민들은 바로 대정부 저항이라고 하는 형태, 또 거기다가 대몽고 저항이라고 하는 이중의 그런 그 저항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자 최우는 민심을 수습하는 방편으로 대장경 사업을 벌였다. 그가 경판 제작에 재산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당시 뿌리 깊었던 백성들의 불심을 자극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배경은 불교국인 고려의 위상에 있다. 고려는 현종 때인 11세기 초에 이미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이것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판의 완성은 고려의 불교 문화국이라는 자부심을 안겨줬다. 그 뒤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동북아의 불교 서적을 모은 목록이 편찬됐고 여기에 수록된 서적들도 목판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중국보다 앞선 불교 최대 사업으로 고려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런데 1232년 몽고는 초조대장경판과 의천이 가능한 목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사건은 불교 문화국이었던 고려를 자극했고 새로이 대장경판을 제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고려는 자주성을 보였다.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12간지에 따라 연도를 표기했고 고려국을 명시했으며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봉칙이란 단어도 당당히 내세웠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을까? 영남대 김윤건 교수는 경판 참여자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대장경을 인쇄한 영인본에서 참여자의 일부인 3,600명의 명단을 찾아냈다. 여기엔 진사에서부터 아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나타난다. 재물을 시주했거나 직접 판각을 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경판 제작엔 이렇듯 다양한 계층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 여러 계층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건 지식인층이다.
국자감시 참여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국자감시 참여자들의 기록은 현재는 그 이 장원급제자, 요즘 말로 하면은 수석급제자들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외에 임명할 때 누구 외에 그 사람은 바로 그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 숫자가 대장경에 나오는 이름하고 그 숫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대장경 참여가 민족적 현실의 민족적 순환을 극복해가는 현실을 한 참여 방법으로 지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층의 참여는 호국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과거에 합격하고도 무신정권 하에서의 벼슬은 마다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대장경 제작에 동참했다.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였다. 그 참여한 사람들의 그 참여한 연대와 판각한 수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주자는 그 판각 참여자는 5년을 참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2년을 참가한 사람이 있고 또 뭐 그 뭐 1년으로부터 하여튼 12년에 가까이로 참여했습니다. 또 판각 수량도 어떤 사람은 최하 5장으로부터 최고 뭐 250장 이렇게 자기 판각 수량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재량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각 양도 다르고 그 참가한 해수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자유재량으로 강제 동의 된 것이 아니고 자유재량으로 참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장경엔 또한 마음을 다해 만든다는 글도 보인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그들은 정성을 다했다. 대장경의 배경엔 무신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을 완성해낸 건 고려인 전계층의 불심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이곳은 고려궁이 있던 강화성의 서문입니다. 이 고려인 전 계층이 불심으로 만들어낸 대장경판은 완성된 뒤 바로 이곳 서문 밖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이 고려사 고정 38년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성 서문 외 대장판당 솔 백관 행향. 왕이 성 서문 밖에 있는 대장판당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향을 올렸다는 것인데 이때가 1251년 그러니까 경판 제작이 완료된 뒤에 축하 행사를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대장판당이랑 이 경판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 당시엔 이곳 서문 밖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8만 장이라는 이 방대한 양의 경판은 과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 대장경엔 지명을 밝힌 경판이 딱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 즉 남해 분사 도감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경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봐서 이 남해는 판각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남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는 진주 아래쪽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남해는 우선 판각에 적당한 지리적 요건을 갖췄다. 당시 몽골은 육지의 거의 전역을 휩쓸고 다녔지만 이곳까지 미치진 못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경제적인, 인적인, 물적인 기반일 텐데요.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이곳 남해는 좋은 요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해와 인근한 하동, 진주 지역에 대한 어떤 당시의 세력 분포를 보면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최후, 그리고 그 대장경 사업의 반을 나누어서 했다는 정한,
그 두 인물이 상당한 시급지를 거느리고 있던 지역이 바로 하동 인근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는 그 당시 그 두 사람의 주도로 그 지역에서 상당한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조달하는데 이곳 남해 대단한 그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아는 최후의 처남으로 불심이 깊었다. 기록엔 그가 남해에서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해는 판각지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남해는 물길을 통해 목재를 운반하기도 쉽다. 그런 장소로 꼽히는 데가 이곳 관음포다. 남해안 일대에서 벌채한 나무는 뗏목 형태로 이곳까지 옮겨올 수 있다. 특히나 지리산 일대의 풍부한 나무는 섬진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 관음포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현재 가장 유력한 장소는 관음포에 인접한 고현면 대살이다. 고현은 옛날 이곳에 현청이 있어서 그리고 대살이는 큰 절이 있어서 붙은 지명이라고 한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이쪽 뒷산의 아래에까지 아주 폭넓은 큰 가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채집되는 이런 걸 보면은 고려 시대로 추정하는 그런 기아 편들도 많이 그 죽고 일합니다. 이곳엔 종지등이라고 해서 한때 종각이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5년 전 경북대에선 종지등을 포함해 마을 뒤쪽 능선을 지표 조사했었다. 그때 다량의 기와편이 수집됐는데 문양으로 봐선 고려 때 것이었다. 당시 지표 조사를 담당했던 경북대학교 박물관 측의 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역시 13세기에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 특히 이곳 대사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찰이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사리와 선원마을 사이에 들어와 있는 지금은 물론 그 육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바다 물까지 그런 지형적인 요건까지 고려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장경 판각 장소가 가질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마을 입구는 일제 때 간척됐다. 하지만 고려 때엔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왔을 테고 따라서 경판 목재도 물길을 통해 이곳 입구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해에서 만든 경판은 얼마나 될까? 경판은 대장도감판과 분사도감판으로 나뉘어 있다. 분사도감이 있던 남해에선 우선 분사도감판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같은 계묘세에 분사판도 같은 사람이 분사판도 참여했고 대장도감판 판각에도 참여한 예를 우리는 속고성전 권6과 권16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경이라는 사람은 권6도 새겼고 권16도 새겼는데 그것도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분사도감과 대장도감을 왔다 갔다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각수를 통해서 전부 규명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도감과 분사 대장도감은 동일한 장소였다. 판각 장소가 다르지 않았다. 동일한 장소에서 대장경판은 모두 판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판을 판각했던 남해. 그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불심을 키우며 부처님의 말씀을 목판에 새겼다.
그리고 호국의 염원을 담았다. 고려인들의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몽고병의 발길을 피해서 남해에서 만들어진 경판은 당시 도성이 있었던 강화도로 여러 차례 나뉘어져서 옮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강화성 서문 밖, 이 대장판당에 보관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곳,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경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네 채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장경은 그중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채 기다란 건물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엔 이처럼 판가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고 이 판가 하나는 이 5단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한 단엔 이 경판이 두 칸씩 세로로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경각은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도 적당해서 이 목판을 보존하기에는 최적의 상태라고 합니다. 750년 전에 제작된 이 팔만 대장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경각은 지난 95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화판당에 있었던 이 대장경이 언제 이곳 해인사로 옮겨지게 됐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 태조 7년 5월엔 이런 기록이 보인다. 임금이 용산강에 행차해 강화선원에서 운반해온 대장경판을 보았다. 용산강은 지금의 원효대교 부근이다. 그러니까 강화에 있던 팔만 대장경은 태조 7년에 서울로 온 것이다. 하지만 해인사로 옮겼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듬해인 정종 원년 정월엔 해인사에 대장경판이 있었다. 당시 실록엔 경상감사에게 명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하는 승려들에게 공양하게 했다라고 기록돼 있는 것이다. 서울에 도착했던 9개월 뒤의 일이다. 따라서 그 몇 달 사이에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운반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판 한 장의 무게는 3kg 정도. 8만 장을 모두 합치면 오늘날 2.5톤 트럭 100대분이다. 이 엄청난 분량을 어떤 경로로 운반했을까? 해인사 대적광전엔 대장경판을 운반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육지로 운반했다는 육로 이동설이 그동안 정설처럼 돼 있었다. 만약 육로를 택했다면 주로 강을 이용했을 것이다. 한강을 출발한 배는 남한강을 거쳐 충주에 도착. 여기서부터는 육지로 운반한다. 다시 배에 옮겨 싣고 고령까지 이동한 다음 육로로 해인사에 들어간다. 수원즉 한강을 이용해서 간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면은 이러한 늘배가 있습니다. 이 늘배는 약 한 800장 정도의 경판을 실 수 있는데 이 배로 하게 되면 110척 정도의 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강에서 양수리를 거쳐서 충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경판을 실었을 때 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배 수심이 깊어지니까 한강이 낮은 곳을 올라갈 적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겠고. 그렇다면 해로를 택한 건 아닐까.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기록이 있다. 대장경판이 서울에 도착한 이틀 뒤 임금이 서강에 행차해 전라도에서 올라온 조운선을 시찰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배를 이용해 옮기지 않았을까. 8만 대장경을 이 배에다 실린다고 하면은 요 돛대 앞쪽에 이물칸에 실게 되고 돛대 뒤쪽에 한판칸에다 실게 됩니다. 이 좁은 선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바다배인데 빗밑이 평평하고 이물 비교도 평평하며 공물 비교도 역시 평평합니다. 이러한 배가 완성된다고 하면은 이 왼쪽에 보는 이러한 좁은 선이 되겠습니다. 이 배는 대략 650자 정도를 실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럼 이 배에다 실린다고 하면 한 5선장 정도를 실 수 있으니까 약 20척 정도의 배만 가지면은 대개 강화에서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남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한강에서 서해 바닷길로 나온 다음 남해를 돌아 낙동강 줄기인 고령에 이르러 배를 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운반한다. 고령의 장경나루를 찾아가 봤다. 이곳엔 경판을 실은 배가 정박했었다는 말이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육지로 운산했다. 천만했다. 그런 방대한에 많은 보물을 어떻게 해요? 고통도 길로 왔거나 바다로 왔다. 그렇게 두산했더라. 낙동강에서는 행사 가진 데가 옆에 없어. 폭우도 좋고. 그때 영남 성녀로 담았다는 거야. 뭐 근데 그 귀중한 물건을 짊어지마 땀이 나고 불길하다고 중들이 뭐 머리 연기라 중들이 끼워서 한기라 끼워서 여자들이 이런 데는 남자도 낫거든 이마 재수했다 시집 뭔간 전혀 시집 가고 그래 평상 부부간에 인정이 잘 산다. 보통 여자들이 중들은 뭐 끝만 피우고 여자들이 이제 젊은 거는 마이고 늙은 사람은 적기고 그저 심리, 오리, 심리, 오리 이래서 전두전을 더 전행기야. 또한 옛날엔 이곳 장경나루의 강폭이 지금보다 훨씬 컸다고 한다. 그래서 조곡을 실어 나르는 바닷배들도 무수히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8만 대장경은 해인사로 옮겨졌다. 해인사는 신라 때인 802년에 창건됐는데 고려시대엔 태조가 국찰로 삼았었다. 그런데 강화에 있던 대장경판을 조선 초에 굳이 이곳 해인사로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 말 충정왕 2년부터 시작됐던 그 극심했던 왜구. 그 왜구라고 하는 건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배 타고 와서 침구해 들어온 걸 왜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왜구의 피해가 워낙 컸어요. 어느 정도 컸느냐 하면은 이 고려 말을 기록에 말이죠. 수십 척 또는 수백 척의 배를 타고 와서 상륙을 해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집들을 불사르고 세금으로 받아들인 그 창고에 쌀을 노략질해가고 또 국민들을 많이 끌어갔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6천 명을 끌어갔다는 것도 있고 1천 명을 끌어갔다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피해 지역이 처음에는 남해안에 국한됐다가 점점 서해안으로 북상을 하고 동해안도 저 안변까지 올라갑니다. 왜구의 피해가. 그런데 이제 남해와 서해 쪽이 많은 피해를 있는데 서해 쪽에는 이 강화도 앞바다인 교동섬에까지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왜구를 피해서 대장경판을 옮겼던 것이다. 그리고 실록엔 해인사에 고려 때부터 사고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곳에 있던 사설을
조선초의 충주로 옮겼다고 한다. 마침 비어있던 사고에 대장경판을 보관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강화에 있던 대장경판은 안전을 위해 이곳 해인사로 들어왔다. 그리고 6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잘 보존돼 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경판들이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는데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다. 그 열쇠는 경판 자체에 있을 것이다. 이건 안 찍히잖아요. 이건 안 나오는데. 네, 책이 안 나오는 이건 많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 이런 글자가 이 판각자일 수도 있고 포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조사는 마구리 안에 있는 것은 조사가 됐지만은 마구리 밖에 있는 이 판각자 또는 포시자는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은 이 글체를 통해서 판각자의 성분이라든지 판각자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 판각 과정 등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자료들입니다. 75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목판본으로 남아있는 8만 대장경. 여기엔 고려라는 한 시대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다. 경판은 바로 고려의 역사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8만 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 목판본 중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수록된 불교 경전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그 정확도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고려국 신조대장 교정별록이란 경판인데 모두 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각 당시 교정의 총책임자였던 수기대사가 교정 내용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중 하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경전과 거란의 경전엔 15행의 글이 빠져있다. 따라서 현종 때 만든 대장경에 의해 그 글과 문장을 모두 수록한다. 이렇듯 수기대사는 당시까지 나온 경전들을 모두 철저하게 대조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개의 경판은 같은 경전인데 이 뒷부분인 권 20이 앞부분인 권 19보다 1년 먼저 판각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순서대로 만들었겠지만은 교정 볼 때 오자나 탈자가 많다 보니까 판 자체를 새롭게 다시 만든 거겠죠.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8만 대장경은 세계가 인정하는 완성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일본의 관심은 아주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방한을 했던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특별히 해인사에 들려서 이 8만 대장경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관심은 이미 고려 말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조선조 초 일본과의 외교 중심에 바로 이 8만 대장경이 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역사상 일본은 끊임없이 대장경을 요구했다. 최초의 요구는 고려 말 창황 원년인 1388년에 있었다. 이런 요구는 조선조에 이르러 더욱 빈번해졌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본 결과 태조 때부터 효종 때까지 80여 차례나 됐다. 주로 인쇄본을 청구했지만 경판 자체를 요구한 적도 있었다. 세종 때엔 일본 사신이 단식 소동도 빚었다. 우리들이 온 것은 오로지 대장경판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제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먹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일본 사신이 대장경판 약탈을 모의하는 서한을 본국에 보내기도 했다. 지금 조선에 와서 힘써 대장경판을 청구하였으나 도저히 얻지 못하겠으니
병선 수천 척을 보내어 약탈하여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일본 왕은 대장경을 얻지 못하자 조선 사신을 냉대했고 사절단에게 보복까지 하려는 외인들도 있었다. 일본이 이렇듯 빈번하고 집요하게 대장경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고려 말 조선조 초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일본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세력가라고 할까, 실력가라고 할까, 그런 위치에 있었죠. 국민들의 그 폭넓은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왕이나 지방 호족들이 일본 그 사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절은 절대로 이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절의 격도 올라가고 또 국민들에게도 큰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 사원이 대장경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원의 요구를 이 지방 호족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장경을 청구해 가가지고 그 절에 다 바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요구가 워낙 빈번해지자 조정에선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아예 경판이 없다며 거절하기도 했지만 인쇄해보낸 것도 여러 차례나 됐다. 일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 건 이유가 있었다. 일본에서 대장경을 청구할 땐 대개 평화교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왜구가 줄어들도록 조치하겠다거나 잡혀간 조선인을 돌려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왜구가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대장경을 청구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 왜구 건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종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장경 청구와 왜구의 횟수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왜구를 줄이고 또 전에 왜구에 의해서 붙들려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송환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뭐 저쪽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대장경을 청구할 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구에 잡혀갔던 조선인들이 송환됐다는 기록도 많이 있다. 정종 2년에도 일본이 대장경을 청구하면서 조선인을 돌려보냈다고 돼 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남선사. 이곳엔 조선조 때 인쇄해간 8만 대장경이 지금도 보관돼 있다. 이 밖에도 대장경 인쇄본은 현재 일본의 여러 사찰이나 대학 등 20여 군데에 남아있는데 이 대장경이 일본 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대장경을 절에 모신다는 것 자체로 일본 사람들이 그 신심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불교 그리고 일본 불교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훗날 대정연간이니까 20세기 들어왔습니다만은 일본에서 국력을 기울여서 만든 대정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로는 가장 많은 양의 경론을 수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활자본으로 나왔고 그러한 대정신수 대장경의 출판으로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은 조선조 일본과의 평화교섭에 큰 몫을 했던 것이다. 이 8만 대장경은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인쇄가 이루어졌고 그 인쇄본은 일본뿐만이 아니로 세계 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불교 문화가 세계에 전파돼 불교의 연구와 확산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이 총력을 기울여서 만든 이 팔만 대장경이 세계 불교에 기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대장경이 만들어졌던 고려시대, 이 판각이 완성된 뒤에도 몽고의 침입은 계속됐었고 결국 고려는 강화를 맺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0여 년간 간섭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듯이 이 경판엔 분명 고려인 전체의 불심과 호국정신, 그리고 뛰어난 인쇄술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신은 대장경을 통해서 고려라는 한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려는 이 몽고의 침입이라는 이 국난의 와중에 이 위대한 유산인 팔만 대장경을 완성해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저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